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입니다. 포근한 날씨 이어지다가 갑자기 찾아온 추위에 놀라셨죠? 목요일 오전까지 고기압의 영향으로 바람이 약하겠고 맑은 날씨에 기온까지 떨어지면서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서해안을 비롯한 대부분의 상에 짙은 안개가 끼겠으니까요. 출조 나가시는 분들께서는 해안 도로로 접근하실 때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 보시면 드디어 바다가 안정세를 찾으면서 좋음에서 보통이 확연하게 늘었습니다. 목요일에 안정적인 해왕과 좋은 물대를 갖춘 포인트는 어디일지 알아보시죠. 서해안 어느 포인트를 가셔도 기분 좋게 낚싯대 들이울 수 있겠습니다. 물결 0.4m 내로 높지 않고요. 바람도 초속 5m 내로 강하지 않습니다. 돔류와 우럭과의 물대도 좋으니까요. 출조 나가셔서 묵직한 손맛 느껴보시죠. 남해안 신지도와 연도의 초록빛이 우리를 반겨주고 있네요. 물결 잔잔하고요. 바람도 약하게 불어 낚시 초보분들도 무리 없이 캐스팅하실 수 있겠습니다. 대상 어종과의 물대도 나쁘지 않으니 어종에 맞는 채비 준비하셔서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울산의 좋음지수가 이리 오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해왕 안정적이고요. 무엇보다 대상 어종과의 물대도 좋습니다. 수온도 16도까지 오른 덕에 감성동의 활동성이 기대됩니다. 시간대는 해가 지기 2시간에서 3시간 전부터를 추천드리고요. 미끼는 새우나 참갯지렁이 같은 큰 먹이를 준비해 주시죠. 제주도 역시 어느 포인트를 가셔도 손맛 즐겁겠습니다. 대상 어종과의 물대가 좋은데요. 물의 온도도 적당히 올라 활발한 입질이 기대됩니다. 특히 제주도는 백애돔이 호조왕이라고 합니다. 출조 나가셔서 씨알 굵은 백애돔 낚아보시죠.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